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기타 편이 되겠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아우, 멋있네요. 멋있네. 딱 보자마자 멋있네요. 그 뭔가 정말 딱 이미 벌써 락의 소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니언잭입니다. 쉐라톤 네. 유니언잭. 쉐라톤이 참 보면 기분 좋아지는 기타예요. 그렇죠. 뭐 오리지널리티가 쉐라톤, 있고요. 쉐라톤 뭐 에피폰에 이제 뭐 이제 간판 스타죠, 뭐. 그렇죠. 카지노, 쉐라톤 막 이런 네. 숨어 있는 명기들. 이젠 이제 숨어 있지도 않아요. 네. 이미 나온 지 오래됐죠. 그래서 이 쉐라톤의 유니언잭을 빡 갖다 붙임으로써 뭔가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느낌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 참 잘 만들었다. 멋있네요. 네. 이게 또 SG 하얀 거를 볼 때하고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네, 이건 참 뭘까 되게 모던하는데 되게 빈티지하네. 이게 참 국기를 영국 국기를 야, 잘 그려 잘 그려 멋있네요.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영국 국기가 뭔가 참 디자인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느낌의 그런 네. 구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색상 구성도 그렇고요. 쫙쫙쫙 뻗어나가는 저 선의 느낌도 그렇고 기타에다 얹어놓으니까 아주 멋지네요. 네 나라 국기를 합친 거죠. 아일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잉글랜드를 합친 거죠. 아 이게 참 그레이트 브리튼. 예, 그 뭐 좀 한때 세상을 점령했을 정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 에피폰의 유니언잭, 유니언잭 쉐라톤 스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쓰겠죠. 메마로 메입니다. 메마로 메. 그리고 하얀 감을 보십시오. 아이고 네. 이쁘다. 글로버 튜너가 설치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라제드고요. 네, 라제드. 뭐 에피폰 머리 큰 건 알아줘야죠. 쑥이 네, 있고요. 인진쑥. 네, 인진쑥. 네. 간에 좋다는. 네, 네 인진쑥 로고는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픽업이 이제 미니 험버커입니다. 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건데요. 미니 험버커 하면은 뭐 가장 뭐 대표적인 미니 험버커의 모델 하면은 역시 디럭스. 디럭스죠. 레스폴 디럭스. 레스폴 디럭스죠. 네, 그게 그 피그공하고 사이즈가 같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놓고 네, 구멍을, 픽업을 개발한 네, 유일한 구멍을 한가득 뚫어놓고 얘가 안 되겠다. 사람들이 자꾸 험버커를 찾는데 피구공 구멍이야. 그러면 미니 험버커를 달아. 이랬는데 의외로 히트를 쳐서 그대로 미니 험버커로 아직까지도 출시되고 있는 네 호불호가 갈리는 픽업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팬더 클린톤이고요. 좋은데요? 기타가 제가 갖고 있는 게 아, 쉐라톤이 있었다가 후배를 줬군요 내가. 마샬로 하니까 조금 때리네요. 예. 조금 Thank you.
스페셜 게임. 반드노리는 간만에 마기몰님 하셨습니다. 마기몰. 오, A 마이너입니다. 반주가 다 충격적이에요. 네, 지금 다 충격적이에요. 네. 지금 하는 것마다 충격적이에요. 네. 폴 길버터님 오랜만이네요. 사실 이 어떤 그 닉네임 경쟁을 촉발시킨 분 중에 하나죠. 네, 폴 길버터님. 지미 앤드 크림 폴 길버터. 네, 그렇죠. 네. A8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미 앤드 크림 때 처음 봤을 때 진짜 웃겼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래요. 뭐 장로 같아요, 장로. 네. 이누 씨 닉네임도 좋았었는데. 네, 엄마 찾아 반말리. 네, 엄마 찾아 반말리. 네. 그 저는 그 제 사이트에서 활동한 닉네임을 얼마 찾은 반말리에서 음악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네. 뭔지를 몰라갖고 우렁창각시로 바꿨습니다. 우렁창각시. 네. 그것도 이제 네. 이게 초창기라면 되게 네. 우와 잘했다 그랬을 네. 텐데 이거 중급 정도. 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네. 아 어제 그게 진짜 웃겼는데 이토 히로 부비 부비 이토 히로 부비 부비 그 지아 씨가 나한테 선물한 거 아사다 마호가니는 아사다 마호가니 아사다 언제 마호가니 제가 언제 써먹을지 모르겠어요. 네, 아사다 마호가니 아주 좋았습니다. 하시죠.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요거 이렇게 뭉근하게 톤 잡아갖고 재즈 솔로 좀 들려드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뭐 네. 시간 관계상 과감히 네, 생략하고요. 생략하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쁘고 갖고 싶습니다. 한 줄 평 되겠고요. 네. 기타 치기도 편하고 소리가 그렇게 미니 험버커다운 그 좀 짱알짱알한 소리는 거의 없고요. 네. 그 저음과 고음의 배합이 아주 잘 돼 있는 명악기네요. 잘 만들었습니다. 네, 129만 얼마죠? 129만 원 정도, 13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기존의 세라톤에 비해서 뭐 톤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좋아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줄평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쁘긴 하네요. 네, 현혹되죠? 네. 사실 남의 나라 국기를 보고 뭔가 갖고 싶다는 생각 드는 게 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 그냥 유니언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냥 남의 나라 국기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디자인 패턴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한 정도로 되게 정체성이 강한 무늬죠. 이름대가 언제나 이렇게 정말 멋지긴 하네요. 그 이제 미국 국기 성조기가 좀 성조기가 이렇게 구획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줄 있는 데랑 별 있는 데. 네. 좀 날르는 기분이 있고요. 이거는 뭐 이게 참 뭐 타겟 같기도 하고요. 네. 멋있습니다. 뭐 보통 국기라 그러면 사람들이 1위로 치는 게 일장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간단하고 아. 네, 자 일본의 그 떠오르는 태양이고 네. 너무나 한 방에 표현할 수 있고 뭐 유사시에 많이 찍어낼 수도 있고요. 아 많이 찍어낼 수는 있겠어요. 네, 페인트 통에다 그냥 찍으면 되죠. 그냥 빨간색 그냥. 빨간색 페인트 통이나 하얀 데다 찍으면 되죠.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말 네. 그냥 일장기 뭐 유니온째 이게 다 침략의 깃발이죠. 침략자들이 주로 좋아하는 깃발 모양입니다. 네, 그렇죠. 이 안으로 막 이렇게 막 축축축 네, 들어간 거 전범기 봐도 그렇게 생겼죠? 전범기 그렇죠. 네. 다 이렇게 십자가를 위주로 해서 그렇죠. 가운데 뭐가 몰리게 되어 있죠. 무길승천기라는 쓸데없는 멋있는 이름을 지어놓은 그 전범기도 네, 네, 전범기. 그런 모양으로 생겼죠. 무길승천기는 그 가야 해군기라고 했는데 아. 그걸 또 도용해서 썼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야 해군기 이름도 그냥 어디다 막 갖다 쓰는 아, 그런 건가 보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집중되는 이 느낌이 뭔가 약간 좀 제국주의의 그런, 네, 그런 느낌인가 봐요. 이게 다 그런 거. 사실 영국도 엄청났죠. 엄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죠. 이 나쁜 놈들이네 지금 어떻게 인도를 먹어. 네, 뭐 브리티시만 갖다 치면 뒤에 인베이전 뭐 이런 거가 네, 어울리는, 어울리는 네, 나라죠. 네. 음식이 맛없는 나라. 음식이 맛없는 네. 나라. 음식이 비싸고 맛없는 나라. 네, 피시앤칩스. 네. 피시앤칩스를 한국 관광객 아주머니가 사고 나서 한 입 먹고 비둘기를 줬다는 네. 네. 돈을 그냥 비둘기한테 내줬군요. 네, 그런 거죠. 갑자기 우리 왜 시에라톤 유니언자가 영국을 까고 있죠? 네. 지금 네, 아닙니다. 영국 좋아합니다. 영국 음악 좋아합니다. 암만 싸구려 피시앤칩스를 사도 2만 원 이상 줘야 되니까 그렇군요. 네, 겁나게 비쌉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시에라톤 유니언잭 잘 봤고요. 진짜 갖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 이뻐서 4개 줬어요. 네, 저는 이쁘기만 해서 3개 줬습니다. 아, 치기도 편했어요. 네. 나쁘지 않았다. 뭔가 되게 피시앤칩스 비싸게 주고 사는 기분이에요. 네, 그리고 비둘기를 줘야 될 것 같은. 네. 네. 네, 오늘 시에라톤 유니언즈까지 보셨고요. 역시 에피폰 좋네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